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의 이름 둘 것을 찾았습니다. 뭘 둔다고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요. 여러 개. 여러 개입니다. 첫째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다음에 야훼예요. 야훼. 야훼. 여호와란 말이죠. 그다음에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엘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능이란 뜻이에요. 전능. 엘. 그래서 가브리엘, 미카엘. 예, 또 이렇게 엘이 들어가는데 이 엘로힘은 창조주, 전능자라는 뜻이고 이 야훼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뭐냐? 이거는 주.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기 이름 둘 것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족장 시대는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두셨느냐?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 그다음에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예, 모세 시대는 어디다 뒀냐? 성막입니다. 성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솔로몬 시대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는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뒀느냐? 바로 우리에게 심령입니다. 심령. 심령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자기 이름을 이 심령에 두시는데 이 심령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심령 성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바로 구약 시대 성막을 통하여 다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다가 지었던 성막을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지었던 이 성막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심령 속에 지을 심령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깨달으시면 아멘. 뭐라고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심령성전의 모델이에요. 심령성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지나간 사건에, 그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저 성막을 상고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성막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심령 성전을 짓는 성전 모델이라는 거, 모델.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라 그러면 뭐 하느냐? 설계도를 가지고 먼저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짓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을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아멘.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심령성전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에서 이 성전이 그림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특히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성막을 읽다가 와, 이게 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약 시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알면 내 속에 이루어질 심령 성전 짓는 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동식 성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할 때 내용, 이론만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속에 하나하나 심령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한 대로 성막에는 다양한 명칭으로 썼어요. 성막은 하나인데 명칭이 다양해요. 그건 뭐 이미 다 알죠? 성막입니다. 성막.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성막.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법막.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막. 또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이건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대제예요. 이 성막위에.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했고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이거는 뭐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12지파. 12지파예요. 그래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북쪽인지 여기가 남쪽인지 하여 되는데 여기가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 12지파인데 이렇게 이제 산단 말이에요. 뭘 하는 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여기서 그 양각 나팔을 부 하고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을 회자예요. 모을 회자.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아 이게 우리가 예수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중심신앙이 여기 나와. 중심신앙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장막은 뭐냐? 이거는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잠깐 또 세워놨다가 이사를 가. 그래서 우리는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장막. 임시집이란 말이에요. 임시집. 장막이라고. 이렇게 성막을 다양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사용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성막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임으로 지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성전 하나 지어서 바쳐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지라는 거예요. 설계도지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야, 히브리서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성막을 모세가 마음대로 못 짓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약시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심령성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지긴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상고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 그죠?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예, 인간으로부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이것의 차이요. 이것의 차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 신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먼저 해.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도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요 설계도를 준 거예요. 십계명하고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보이는 식양대로 지으라 했어요. 보이는 식양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도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요 만들었던 이 성막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뭐라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빛 날 때 여러분 이렇게 비춰보면 뭐가 밑에 있어요?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손이잖아요. 본질은 원래 본질은 손이요. 그런데 빛이 반사돼가지고 뭐가 생겨? 그림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결국 뭐냐?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마음대로 지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따리지면 안 돼. 아이 본체가 위에 있는데 그림자가 따로 놀면 되겠냐고. 아예 본체는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이 땅에 있는 건 지 맘대로 지어갖고 손가락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게 하늘 성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게 모델. 그래서 모세가 함부로 못 짓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이 성막을 지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출애굽기 40장 33절 시작. 아멘. 뭘 마쳤다고요? 역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뭐가 모세가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이 성막은 뭐냐? 이 성막은 첫째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냥 심심해서 광야에 가다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이거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는 게 그림자. 이야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심령 성전의 모델이에요. 모델.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게 모델. 그래서 모세가 함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이야 놀라운 놀자예요. 놀라운 놀자. 그러니까 모세가요 단순히 이렇게 지었던 이 성전이 우리는 모세가 그냥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과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지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 이야,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영광이 일어나. 그래서 이 성막을 다 지면 무슨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버려요. 영광.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첫 번째 성막의 영광이에요. 성막의 영광. 성막. 대단합니다. 성막에.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했다? 충만함에. 3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성막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어요. 우리도 한번 지어봅시다.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로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의 영광이에요. 성전의 영광. 대단합니다. 대단해. 역대하 7장. 자, 역대하 7장 2절에 보세요. 1절, 2절. 시작.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세게 임했느냐,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이 다 지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려요. 아멘. 우리도 한번 이 성전을 한번 지어봅시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계서의 영광이에요. 학계서의 영광. 이 학계서의 영광은 뭐냐? 이거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속을 바닥바닥 속이면서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에요. 70년. 그래가지고 이제 70년이 다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70년 동안 땅을 비워놨으니까 다 가봐야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일을 했어요. 그게 학계서의 내용이에요. 학계서. 이야, 그래서 이 학계의 일행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너진 성전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무너진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건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해버렸어요. 자, 학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렇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학계서 2장 7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계서 2장 7절로 9절. 시작. 아멘. 이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재건되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도 솔로몬 때 임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이가 성전 지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말없이 없이 세게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못 들어갔는데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세게 임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돼. 예, 우리가 다 무너졌어. 지금 보니까 무너졌어. 흐느적거려, 흐느적거려. 다 무너져버렸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아멘이요. 아멘. 차, 성막의 영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 학계서의 영광. 이야, 이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재건하는 데 영광. 참 재건이요. 재건 아니에요. 재건.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영광이에요. 제자들의 영광. 제자들. 이야 제자들.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신약시대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영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심령 성전. 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느냐? 바로 그들 속에 심령 성전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차,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심령 성전 공사가 다 끝나고 났더니 뭐가 임해요? 오순절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가 지은 성전이 카톨릭 천년을 지나면서 교부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제자들 바울이 지었던 이 심령성전, 신약시대의 이 영적인 성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 천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개혁자들이란 말이에요. 개혁자. 개혁자란 말이에요. 제빙글리, 루터, 칼빈 같은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새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무너진 심령 성전을 새로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성전공사 제대로 하면 어느 시대든지 성전공사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잖아요. 전 유럽을. 칼빈, 루터, 존 낙스 같은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 복음이요 전 유럽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위대한 나라들, 그거는 아예 국기가 기독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비스듬하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그 기독교의 복음 예수가 들어가는 데는요 가난의 전우도 떠나가 버리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가 다 부유한 나라가 나요. 예.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를 복음으로 받았던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다 잘했어요. 유럽이요 다 복받고 미국이 복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 이름만 복음의 능력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3대 개신교, 장로교, 루터교, 영국의 성공회가 무너져서 또 변질돼요. 이때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 저 미국의 퓨리턴이란 말이에요. 퓨리턴. 이 청교도가 무너진 3대 개신교를 다시 지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했냐. 바로요 미국은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예? 그때부터 미국이요. 그때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세운 이 미국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주도해요.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성전을 지을 때 건물 성전 말고 심령 성전을 지을 때 미국의 심령 성전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부흥사. 아멘. 부흥사예요. 위대한 부흥사. 무디, 스펄전, 토레이, 그 다음에 요한 니슬레 이런 위대한 부흥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청교도가
닦아놓은 이 복음의 지부에다가 막 그냥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미국까지 열려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이 또 미국이 지금 흔들건들이에요. 오만 착것들이 지금 미국에 다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지금 흔들거든요. 오만 사건 다 일어나. 어저께 뉴스 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30대 선생님이 훈계한다고 6살 먹은 놈이 선생님한테 총을 쏴버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부흥사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에 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다가 오늘의 지금 미국이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온갖 못된 문화는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정강 목사님이 제2의 청교도의 역사, 제2의 청교도의 영광, 제2의 청교도 운동을 하보자고 뉴 프리턴 청교도 영성훈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때 벌써 세월이 22년이에요. 22년. 참, 저도요 젊음을 다 거기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22년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도 이제 지금요 휘청거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돼. 아멘. 이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이미 상고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지금 리바이벌해서 훑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했어. 이거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또 한번 재방송하는 거예요. 다. 에.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생각하고 또 씹어보고 또 고씹어보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만들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거를요 이렇게 그냥 무슨 자료나 이렇게 얻지 말고 내용만 알지 말고 이분들이 지었던 성전을 우리가 한번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참 보세요.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 학계서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 성전이 뭘로 바뀌냐? 바로 심령성전, 영적인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속에다가 뭘 지었냐? 바로 심령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심령성전을 지어놓으니까 바울이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보세요. 벌써 심령성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뭐 했느냐? 결국은 심령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너희들 성도들도 똑같이 지어지는 거라. 똑같이 지어지는 거라.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따라 댕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 성막이 지어지는 곳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다니는 곳에는 성전 공사가 완료될 때, 성전 공사 지어지면 거기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 한국 교회가 이거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야. 성도들이 살다가 힘들면 자살해 버리고 말이야.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이는 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지었던 그 위대한 심령 성전을 우리도 한번 지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역사해버려. 아멘. 오전에 산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 제껴버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 심령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면 돼.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금해요.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가진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오만 못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WCC, WEA, 청교다원주의, 자유주의니 뭐니 뭐 여성신앙이니 해방신학이니 온갖 작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요 이 심령성전, 이 심령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잘 지키고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 또 다시 이 불신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버려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성전 공사 완성되는데, 완공되는데만 나타나. 그런데 이 영광이 이게 나타나면 이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뭘 한다고요?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도해, 사람을 인도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인도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인생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가는 길을 몰라.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놔도, 우리는요 어디를 가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현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었더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을 빨리 가는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안전하게 갈지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 사람을 인도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인도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기도요. 기도.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 참 기도응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역대하 7장 그 11절부터 보면,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기도를 드렸다며, 기도를 드렸다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조지 물러처럼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체험의 종교란 말이에요.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 응답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저주.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 시대 70년대에 서대문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분이 한창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난의 저주를 얘기했어요.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는 박정희, 하나는 조영기요. 이 두 기둥을 통해서요. 한 사람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치, 경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때 박정희한테 붙은 배필들이 바로 정주영이, 그 다음에 이병철이, 예? 이런 기업가들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박 누구지? 예? 박두근 회장인데 있어요. 그 철의 사나이. 이야.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한쪽에 경제를 살리고 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신하게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 그래서 이 양 날개로요. 독수리 날개처럼. 여러분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경제적 부흥은 아무리 박정희가 유능해도 안 돼요. 누가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바로 뭐냐? 바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 이 조영기 목사님은요, 박태준. 이야, 박태준이에요, 박태준. 이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던 게 뭐냐? 한번 따라해. 아주사의 불, 웨일즈의 불, 그 다음에 뭐예요? 장대현의 불. 그 불이 우리 교회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세기 이 오순절 부흥, 바로 여의도 순봉의 저 부흥의 운동은 바로 이 아주사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 웨일즈에 떨어졌던 저 성령의 불, 그게 오순절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의 운동. 그래서 순복음이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교회 부흥은.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려면 바로 아주사에 떨어졌던 이 성령의 불이 강타해야 돼. 영국 웨일즈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바로 평양 장대영 교회에 떨어졌던 불이 일어나야 돼. 그게 동시대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사, 웨일즈, 이 평양 장대영,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이요. 그 아주사의 불이 오순절 저 순복음의 운동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제사로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문화로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오면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재산 지내면요, 다 저주받는 줄 알고.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난의 저주예요. 가난도 저주예요.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어둠과 저주를 물리쳐버려. 교회가 들어선 데는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뭔 부적이요, 부적. 뭔 제사예요, 뭔 제사. 개불락거지는. 목사들까지 거기 매여가지고 말이에요.
뭔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찾고 개 지랄을 떨어. 아직도 목사까지 돼가지고도 어떤 목사들은요, 어? 무덤을 찾아댕겨. 뭔 명당이 있어, 명당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아니, 예수가 오셔서 이거 다 물리쳤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어. 공자 선생이 생전에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의외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식의 도리로 죽은 부모에게까지라도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종교가 아니고 효도예요, 효도. 처음에는 이게 효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너무 죄스러워서.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말이야, 종교를 만들어. 유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피해자가 나요.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 나한테 복 주세요. 할머니, 나한테 복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할아버지한테 절해라! 할아버지한테 절해. 복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리면 어둠과 체지가 물러가 버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시원찮으니까 이 어둠과 저주가요 자꾸 한국교회를 덮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게 뭐냐면 치료의 역사 일어나. 치료의 역사. 치료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덮고 있는 교회, 남한어시 된 교회들은요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병이 나아버려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다 이 말씀을 갖다 놓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다 성경에다 넣어놔. 그리고 성경에다 끼고 댕기는 거야, 이거 말씀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줘요. 이게 키워드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절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오늘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이런 복 못 받아. 저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줘서. 필리핀. 그러니까 옛날에 6.25 동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고. 필리핀보다. 그래서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 장충체육관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해서 심령성전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켜서 반대로 거꾸로 갔어요. 새마을 운동을요 그 사람들이 배워갔어. 배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공사의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치워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잘 지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성전이 지어진 곳에는 이것이 건물 성전이든지 심령 성전이든지 이것이 지어지는 완공이 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면 일어나는 형상, 이 현상, 이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람을 인도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요. 그 다음에 뭐요?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 버려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한번 다 지어봅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지어지면 역사 일어나.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둥의 역사라 그랬어요. 기둥의 역사. 기둥의 역사입니다. 기둥의 역사. 자, 기둥 공사부터 하는 거예요. 기둥 공사. 성막은 첫 번째가 기둥 공사인데, 기둥의 역사요. 자,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자, 기둥인데, 예, 이 성막 공사 시작은 기둥인데, 예,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고, 기둥인데, 이 기둥은 첫 번째가 뭐냐?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 아, 이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둥을 세우는데, 모든 집은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의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자, 이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 에, 이 조각목은 왜 조각목이냐면, 에, 시나이 반도에 자라나는 이 그 가시떨기 나무는 1m도 제대로 자라질 않아요. 꼭 아카시아과인데, 아카시아, 우리나라의 아카시아과인데, 이거는 1m도 제대로 반드시 안 자라.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각목이라 그러죠. 우리는 집성목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 조각목을 가지고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성경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무는 다 예수를 상징해, 예수. 첫 번째가 예수를 상징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람을 말해, 사람. 우리 인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나무를 얘기해. 돌감나무, 참감나무. 이렇게 나무로 비유해요, 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무로,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두 번째가 사람을 상징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기둥을 세우는데 뭘로 했느냐? 조각목을 갖다 세웠어요. 이건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차, 우리 감사해야 돼. 우리 정말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자, 쭉쭉쭉 넘어가서 2절 넘어가고 또 더 넘어가 봐. 쭉 자, 아니, 아까 막 저기 있어서. 자, 23장, 23절. 아니, 24절. 자,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어디였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자, 됐다. 26절부터. 자, 시작. 29절까지 시작.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좋은 나무도 얼마나 많아요. 응? 전나무 같은 나무들 얼마나 좋아.
일본에 갔더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히노키. 야. 히노키가요. 일본의 산마다요. 확 자랐네. 얼마나 쭉쭉 뻗어갔는지 몰라요. 쫙 저기 전봇대 나무잖아요. 아이 그렇게 좋은 나무도 많은데 야, 골치 아프게 이거 조각목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둥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 그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돼. 자, 응? 그래서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냐? 첫째가 천한 나무예요. 천한 나무. 천하디 천한 나무. 천한 나무예요. 귀한 나무가 아니고 천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야, 백향목 같은 나무, 히노키 같은 나무. 이런 좋은 나물이 좋은 나무가 많은데 그걸 다 놔두고 에? 조각목과 같은 나를 택하여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감사해. 참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 많이 있다고요? 아이고 지금 건강하다고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천한 나무예요. 천한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버려진 나무예요. 버린 나무. 버린 나무. 버린 나무예요. 버린 나무. 네, 버린 나무예요. 세 번째 뭐냐? 사람이 쓰지 않는 나무. 여러분 삼성에서 어떤 사람 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요 15톤 트럭으로 10트럭을 갖춰도 안 써.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 세상도 이렇게 귀한 것만 쓰고 좋은 것만 쓰는데 하나님은요 제일 후진 것만 써. 사람도 버린 나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가시돋친 나무. 가시돋친 나무. 하여간 예수 믿는 인간들은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목사까지 돼가지고도요 먹그네 입고 싸워.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보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어. 기둥.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이 기둥을 세우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종족은 한 번 따라해. 천한 나무. 버린 나무, 쓰지 않는 나무, 가시돋친 나무. 이거 다 뗄감이에요. 뗄감. 뗄감도 안 써요. 가시가 많아갖고 부엌에서 불떼기도 여자들이 힘들어. 골치 아픈 나무예요 이거는. 에, 그래서 이게 저 시나이 반도 낙타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밤에 추우면 그거요 짝대기로 갔다가 불 피워가지고 예 이게 불이나 피워가지고 저녁에 예? 이게 예, 뜨뜻하게 만드는 이런 뗄감밖에 안 돼야.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거 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바로 이 나무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응? 이 찬양을요 끊임없이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을 가져다가 이런 인간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둥을 만드느냐. 기둥 만드는 원리입니다. 첫째, 잘라야 돼. 자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쓴단 말이에요. 아멘.
예. 아직도 우리가 예? 옛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짱받고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죄악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옛습관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공중권세자 문제를 다른 거에서 물리치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나무를 이게 켜야 된단 말이에요. 켜. 킨다는 걸 여러분 알죠? 큰 나무를 갖다가 요즘에는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있잖아요. 톱으로. 어? 촥 기계톱. 지익 갖다 놓으면 큰 나무가 딱 미리수도 정확해서 쫙 켜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큰 톱으로 켰어요. 큰 톱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목수들이 키는 이 켜위 이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톱이 있어. 요거는 뭐냐? 요거는 판자를 키는 톱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다 켜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려면 뭐예요? 켜져야 돼. 켜.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다 킨 다음에 뭐예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사포인데 대패질. 대패를 한단 말이에요. 대패. 옛날에는 대패라 그랬어. 사포가 나오기 전에 대패로요. 샥샥 문지르는 거예요. 가시 같은 거 다 다듬는 것처럼.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둥이 이거 갖다가 못 써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둥, 저 기둥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잘라져야 된다는 게 잘라져. 잘라져야 돼. 옛사람이요. 에? 작살 나야 돼. 그 다음에 켜서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야. 다듬어져. 기다리시면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기둥, 이걸 가지고 기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우리 한번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둥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나무예요. 조각목이요. 천한 나무, 버린 나무, 쓰지 않는 나무, 가시 돋친 나무, 사람들이 이 불쏘시개로 썼던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요 일꾼 삼아 주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갖다 그냥 쓰냐? 그냥 갖다 기둥을 안 써요. 반드시 잘라져야 돼. 잘라져야 돼. 다 잘라져야 돼. 옛 습관을 다 잘라내야 돼. 못된 성분 다 잘라내야 돼. 하나님이 이거 다 작업하는 거예요. 막. 이거 잘라내려고 몸도 두들겨 패고 별짓거리 다 해요. 그럴 때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은 자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이 기둥은 3대 기둥이에요. 3대 기둥. 자 이 조각목을 가지고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타리 기둥. 이걸 바깥 기둥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성소의 기둥이라 그래. 성소의 기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소의 기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소의 기둥. 아멘. 자, 기둥이에요. 자, 이 기둥인데. 자,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깥 기둥. 성소 기둥. 지성소의 기둥. 자, 이 성막에는 당연히 한꺼번에 이 기둥이 다 세워지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 내가 바깥 기둥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소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기둥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한번 기둥 되어봅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다 기둥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돼야 된단 말이야. 기둥 안 되면요. 저 골짜기의 삶이요. 적어도 기둥이 돼야 산 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내가 또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고, 다 여러분 이 3대 기둥이 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원리는 뭐냐? 내가 바깥 기둥 바람 맞아가면서 참 이게요 어디 갔냐 이거 성막에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 바람 맞아가면서 이 성막을 지키는 기둥이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나를 성소의 기둥 삼아줘. 성소의 기둥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성소의 기둥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성소 기둥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가 처음부터 지성소의 기둥 된 게 아니에요. 정강 목사님이 처음부터 지성소의 기둥 되는 게 아니야. 이 시대적인 일을 하는 이 기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 이 울타리 기둥부터 다 합시다. 이 기둥도 못하고 이 기둥이 안 되는 사람은 백날 천날 해봐야 안 돼. 기둥이 되는 원리도 등경 위의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울타리 기둥 정말 되면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는 원리와 같이 여러분 내가 울타리 기둥이 되면요 성소의 기둥, 지성소의 기둥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번 심령성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흩어져서 또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떠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강한 팔로 붙잡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